바닷가에서 도끼님을 만났습니다. 도끼님과 또 저랑 또 우연치 않게 톰 브라운 커플 바지를 입으셨네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할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카페 하이스트 클럽을 통해서 아웃핏 챌린지라는 게시판을 오픈을 했는데요. 그 게시판은 무엇이냐, 제가 하나의 주제를 선정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주제에 맞는 아웃핏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을 뽑아갖고 슈브제를 선물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핫바TV를 위해서 슈브제를 협찬해주신 슈브제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아웃핏 챌린지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바캉스입니다. 이번 여름에 충분히 즐겁고 신나는 휴가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처럼 좀 우울한 여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했던 여행이 무너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구독자분들이 올려주신 여행 사진을 보면서 방구석 바캉스를 한번 떠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여행 사진을 보면서 힐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게시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방구석 바캉스 떠나요. 파리도 가고 감도 가고 하와이도 다녀왔습니다. 다 같이 제 여행 사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사진은 아난티코드에서 제가 점프샷을 찍었던 사진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행의 시작은 공항에서 느껴지는 설레임이겠죠. 근데 이때도 공항이 굉장히 조금 여유가 있었네요. 아마 이때 시간이 엄청 이른 아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 선글라스에 슈프림 서로브스키 반팔 그리고 알릭스 목걸이와 오프화이트의 캐리어가 보이네요. 비행기에서는 덕하이언님을 만났습니다. 제 바로 옆자리에 앉으셨었고요. 이때 입었던 아웃핏은 발렌시아가 셔츠에 루이비통 프라그먼트 반팔을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쇼핑이죠. 핫바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쇼핑이고, 톰브라운 선글라스에 피오브갓 반팔 그리고 버버리 자켓, 톰브라운 수영복 그리고 구찌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바캉스 하면 또 바다가 빠질 수 없잖아요. 바닷가에서 도끼님을 만났습니다. 도끼님과 또 저랑 또 우연치 않게 톰브라운 커플 바지를 입으셨네요. 이날 저는 이제 알렉산더 왕 카라티를 입고 이제 헤아 볼캡과 톰브라운 선글라스를 착용을 했습니다. 도끼님이 정말 눈에 띄었어요. 바닷가에서 이렇게 입고 다닌 사람 없잖아요. 누가 봐도 100m에서 봐도 도끼님이었어요. 그래서 도끼님이 마침 제 쪽으로 걸어오고 계시길래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더니 또 흔쾌히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자, 저는 사실 물놀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기분만 내고 왔습니다. 오프화이트 나이키 풋볼 저지티를 입었고 파이렉스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아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눈 버리셨네요, 저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바닷가 가면은 상탈 많이 하잖아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리로 넘어왔습니다. 저 멀리 에펠탑이 보이고요. 자, 이때는 제가 구찌 가디건에 크리스찬 다다 팬츠와 오프화이트 나이키 시카고 조던을 신었네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유럽 가고 싶네요, 여러분. 톰브라운 코트에 이건 바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루이비통 트로카데로를 신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 바캉스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짐을 챙기고 이제 공항을 갈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 비행기를 탔네요. 짧지만 제 휴가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서부 투어를 하신 봉담동 담봉이님이시네요. 와, 배경 죽인다.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데, 와. 자, 안티소셜 클럽 셔츠를 멋있게 또 입어주셨고요. 여기는 어디지? 토론토라고 있네요. 아, 이제 캐나다로 옮기셨네요. 편하게 이제 쪼리랑 라코스테 바람막이를 입으신 착장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아, 여기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캐니언이라고 합니다. 와, 그냥 무슨 미드를 보는 듯한 배경이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슈프림과 슈프림 가방 그리고 꼼데가성 컨버스를 신으셨네요. 그리고 오프화이트 후드와 골든구스 스니커즈를 신으셨고, 아, 캘리포니아 라구나 비치에서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때 오프화이트 후드를 득템하셨나봐요. 그래서 신이 나서 이제 점프샷을 또 귀엽게 찍으셨네요. 와, 진짜 가고 싶다. 저는 인간이 만든 그런 건축물이나 아니면 뭐 예술품을 보는 것보다 자연이 주는 그 위대함에 더 감동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너무 가보고 싶어요. 이분은 완전 그냥 배경이 치트키였네. 배경이 치트키였고 마지막에 또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한 컷을 찍으셨네요.
저는 근데 착장 중에 가장 좀 편안해 보이고 이 룩이 가장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다음 분은 짝성이란 분입니다. 자, 이분도 이제 공항 사진으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가기 전에 이제 면세점에서 쇼핑을 조금 하셨나 봅니다. 버킷셋을 좋아하시나 보다. 반스 슬리버를 또 멋있게 신어주셨고 요트에서 또 멋있게 이렇게 인스타 사진용 한 장을 찍으셨네요. 그리고 시원한 이제 복장에 트리플 S를 또 멋있게 신어주셨네요. 아, 여기가 코타키나블루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또 이렇게 맥힌 오버서리랑 샤넬 브로치로 또 멋있게 코디를 하셨네요. 다들 코로나 이겨내고 즐거운 여행 갑시다. 그쵸? 제가 이 컨텐츠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아, 다음은 찰딱선이님입니다. 와, 이거는 거의 이분 인생사진 아닙니까? 와, 이 노을 봐요 여러분. 너무 멋있어요. 진짜 선셋의 배경, 그리고 클립온 선글라스, 폴로 린넨 셔츠, 애플워치를 착용을 하셨는데, 아, 여기서 막 굳이 뭐 아쉬운 걸 뽑자고 하면은 여기 이너에 반팔을 안 입으셨어도 정말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살짝 보이는 맨살, 더욱더 뭔가 섹시한 그런 느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바다를 나가려고 구명조끼를 입으셨네요. 나이키 바람막이랑 이제 망고주스. 아, 맛있겠다. 자, 다음은 여기는 어디지? 국내인가? 다 이렇게 또 마지막에 전신사진으로 마무리를 하셨네요. 다음은 이마룩님. 자, 이분도 공항사진으로 시작을 하네요. 괌을 갔다 오셨나 봅니다. 아, 이거 어디 사진 퍼온 거 아니야? 이거 구름이 무슨 만화에 나오는 구름 같은데? 네, 괌 바닷가에서 이제 인생샷 사진을 건졌다고 합니다. 크, 멋있다. 아, 이 사진을 보니까 또 괌을 떠나고 싶네요. 한국 그리고 괌 아우피 챌린지. 뭐야, 이거 무슨 괌 챌린지야? 아, 괌에 사시는 학생이구나. 괌에서 찍은 거는 그냥 일상이고 한국에서 찍은 게 여행 사진이 되겠네, 이분한테는. 네, 롯데월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괌 더위에 익숙해서 한국 겨울이 많이 추웠다고 합니다. 그치, 더운 데만 있다가 추운 나라 오면 굉장히 춥죠. 자, 두 번째는 여수에서 찍은 사진. 바다 냄새 맡으면서 바다를 보면서 인생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18살 학생인데 바다를 보면서 인생 생각? 요즘 어린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은 굉장히 좀 미래에 대한 계획도 빨리 세우는 것 같고 저 어릴 때랑은 다르게 훨씬 더 뭔가 성숙한 애들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괌 쇼핑센터에서 찍은 사진이네요. 이제 블루 화이트로 맞춰서 코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네요. 날씨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확실히 사진만 봐도 날씨가 우중충한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아, 제가 괌에 있었을 때 저한테 DM을 주셨던 분이시구나. 아, 기억나요. 어쨌든 외국에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 그리고 가을. 이분도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스타일도 멋있고 그리고 또 글을 재밌게 잘 쓰시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루이비통으로 착장을 하셨네요. 여기는 청담 메종 루이비통인 것 같아요. 네, 모자는 크로마츠, 티셔츠랑 바지는 루이비통이라고 하네요. 여기도 어디지? 여기도 이제 바닷가 놀러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나 봅니다. 아, 괌이었구나. 이제 가족이랑 또 이렇게 행복한 휴가를 보내는 사진을 찍으셨네요. 우리 구독자분들 괌을 굉장히 많이 갔다 오셨네. 카페가 패션 카페가 아니라 그 괌 여행 정보 카페인 듯한 느낌이 드네요. 다들 괌을 갔다 오셔갖고. 와, 이분 뭐 착용하시는 아이템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멋진 취미생활을 가지신 것 같아요. 딸이랑 또 사진을 찍어 올리셨네요. 생누랑 자켓과 루이비통 프라그먼트 그리고 버버리 스니커즈를 신으셨고 따님도 이렇게 버버리로 네, 코디를 같이 패밀리 룩을 완성을 하셨네요. 둘째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너무 귀엽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자켓, 바지, 신발까지 톤브라운으로 멋지게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루이비통님인데 거의 국내 여행이라고 합니다. 인천도 놀러가고 바캉스도 갔다고 할 수 있진 모르겠지만 올려봐요. 아, 국내 여행도 충분히 뭐 바캉스 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나 이분 알 것 같은데. 저 이제 오프라인 플리마켓 때 자주 오셨던 분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이신데 신곡동도 올라가서 배경이 좋아 찍게 되었네요. 모자, 셔츠, 바지, 송지호 그리고 가방은 코치라고 합니다. 아, 맞네.
맞네. 이 사진 보니까 알 것 같다. 맞아요. 청담동 힐리란드에서 했을 때 슈퍼플렉스라고 가신 구독자분이었는데, 자, 구찌, 라이톤에 이제 모자는 배트멍, 셔츠는 파멘젤스 셔츠를 입으셨네요. 송도에 친구 보러 갔는데 우연치 않게 찍혔다고 하는데, 우연치 않은 것 치고는 너무 카메라를 인천의 과학고등학교를 보고 싶어서 갔네요. 셔츠는 루이비통 플리티드 데니, 그리고 가방은 마르지엘라 같고, 바지는 캡, 신발은 트래비스컷 에어조던 로우. 크. 자, 다음은 갤러리아네요. 슈프림 후드에 스톤 아일랜드 바지, 트리플 S 브래드. 아, 근데 뭔가 이런 게 조금 휴가 룩이랑은 조금 안 어울려서 조금 아쉽긴 하다. 자, 그리고 중학교가 되었을 때 뉴욕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오, 슈프림 후드를 입고, 그리고 신발은 이제 업템포를 신으셨네요. 어딘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공장이었던 것 같다. 모자는 송지호, 이제 자켓은 시스템, 그리고 상의는 구찌, 디즈니, 그리고 하의는 리바이스 엔지니어. 리바이스 엔지니어는 저 고등학교 때 유행하던 바지인데 이게 아버님 거를 입은 건가? 그리고 신발은 아디다스 이지부스트를 신었습니다. 압구정 현대백화점 리고엔스 사면서 찍어봤네요. 자켓 루이비통 데님 트러커, 상의 디올, 하의 리고엔스, 신발 트래비스컷 조던 로우. 그리고 명동 롯데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고 왔다고 합니다. 오, 이렇게 또 디올로 멋있게 풀코디를 하셨네요. 마지막으로 홈캉스를 즐기면서 에어디올을 집에서나마 실착하게 되었네요. 이 친구가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제가 플리마켓을 이틀 연속으로 했었습니다. 첫날에는 혼자 왔었고, 이제 둘째 날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부모님도 굉장히 멋진 분이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 친구가 이렇게 패션에 빠지게 된 계기가 부모님한테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구석 바캉스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행 사진을 보니까 조금 힐링이 되셨나요?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행에 대한 갈증이 조금 해소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욱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카페를 가입하셔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서 가장 멋진 바캉스 사진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그분한테 슈브제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